안녕하세요. 취아트입니다.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네. 이제 시합이 딱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집중해서 훈련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운전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에서 좀 많이 놀아서 그런가 몸이 좀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어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HDX에서 역도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이거 디자인 한 짝씩 보여드리면 좀 지금 이런 느낌 네, 지금 바닥 이런 느낌. 딱 봤을 때 든 생각은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 있죠, 역도화 아디다스 아디파워. 이 가죽 질감도 그렇고 아디파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역도화죠. 네. 지금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이거 끈 느낌도 살짝 아디파워, 아디파워보다 조금 더 묵직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신어봤는데 역도화를 신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시간이 좀 될 때 훈련을 좀 진행해보고 여러분들에게 HDX 역도화는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직 출시도 안 됐어, 출시도 지금. 왜 이렇게 배고프냐. 뭐 먹고 있나? 찹쌀. 네, 이거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어제 남지용 선수가 줬는데 안동의 르프띠라고 하는 카페에서 만든 그 마카롱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마카롱 감별사로서 한번 먹어볼게요. 원판처럼, 역도 원판처럼 색깔별로 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25kg짜리 원판 빨간색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남준 선수 잠깐 얘기했는데 이 마카롱 맛에 자신 있다고 했거든? 야 진짜 맛있네. 야 진짜 와 진짜 맛있어. 15kg짜리 원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빨간색은 와 존맛탱.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이 노란색은 유자다. 야 맛있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동의 르프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네 오늘은 네 파워 스네치 파워 클린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 빨리 가보시죠. 네 최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저녁에는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네, 오늘 저녁은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유, 무슨 라면을 먹어야 되냐 이거. 오늘 라면은 진짬뽕. 조리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연구원분들이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만든 거라서. 물을 끓여줍니다. 네. 아, 급하게 먹느라 촬영을 못. 아, 촬영을 못 해버렸네. 아. 체크. 오늘은 조금 가볍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 역도화를 한번 신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거 HDX, HDX 오늘 처음으로 신고 해봤는데 제가 진짜 욕도 많이 신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잘 만들었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뻣뻣한 사람들한테 좋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아디파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거의. 아, 일단 한 번 신고는 또 몰라요. 이것도. 예. 오랜만에 천연 크레아틴 왔습니다. 여기 한 5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 예, 성화축산이요. 성화축산. 예, 오늘 한번 천연 크레아틴 스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사. 세 명이서 이만큼에 5백 샀는데 22만원에. 여기가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해요. 예, 갈게요. 지웅이 타자마자 막 늘어나는 해봤자 250km 밖에 더 나가네. 입에 꽉 차. 있다 있다. 맛있다. 오. 육국수 나왔습니다. 육국수. 이게 여기 별미야, 별미. 육국수 보시면 이렇게 국수가 들어가 있어요. 국수가. 어차피 예, 국밥이랑 맛이 똑같아서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밥 말아 먹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재밌는 말 좀 해봐. 민지 씨. 민지 씨. 네? 히어비버거 사주는 백다발. 야, 너. 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제가 거의 뭐 봉입니다, 봉. 맨날 내기 하자고 하는데 맨날 내기 내가 져. 그래서 또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 또 날렸어요. 네. 이제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체크. 목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요일인데 이 정도까지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기적이야. 집에서 역도장 딱 갈 때 오늘 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그냥 뭐 요일 상관없이 오늘 몸이 너무 좋다. 심지어 내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도 나 오늘 몸이 너무 좋아서 뭔가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몸을 지배하는 것 이 뇌 스테이션 브레인이기 때문에 정신이 먼저 지배를 해야 그 다음에 몸도 지배를 당합니다. 아니 다 먹었어? 하이면 이거 얼마 안 되네 양이. 나는 이쪽 손이 더 빠른 것 같아 이게. 이쪽 손이 더 빨라. 원샷 노브레이키 스테이션. 목젖주의, 목젖 섹시주의. 이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뭐 이게 단백질이나 보충제, 뭐 한약 이런 거 먹을 때 야, 내 몸에 하나하나 다 지금 세포들로 스며들고 내 근육들로 스며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체크. 오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스네치 할 때부터 조금 뭐 허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근데 딱 끄는 순간 아 뭔가 여기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무릎까지 저리더라고. 뭐 얼마나 좋아지려고 허리가 계속 아프는 거야. 빵 끊어야 돼 빵. 허리 버티고 무릎까지 버텨. 무릎까지 상체 그렇지. 어이. 오케이 버티고 수학 어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더 받았어. 일곱 Check.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고 여기 담도 아파. 일단 오늘 금요일 오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금방입니다. 금방. 예. 그럼 오늘 금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잘 자요.